김영록 전남지사는 강진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강진을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지사는 강진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청자축제와 하멜축제 등 사계적,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남의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광주에서 완도 고속도로 국도 23호선 개량과 카치네제 터널 개설 공사 등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.